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미국이 방첩부대 보고서 그 어디에도 이화대학생 성접대 동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그 자가 김준혁이란 자가 방첩부대 보고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디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팩트체크를 한 겁니다. 언론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발언 김준혁 근거로 든 논문을 보니까 방첩부대 보고서 어디에도 이대생 성접대 동원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김준혁, 이 자가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후보, 후보의 그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 지금 이대 총동창회가 일어났죠. 뭐 다 일어나죠, 지금.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요, 이 조상호라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가 김 후보의 사과 후에도 3일 MBN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미국의 CIC, 방첩부대라고 그러죠. CICD 보고서에 김알란 총정이 총재로 있던 낭낭클럽이 호스티스 클럽이며 실제 매춘에 이용됐다는 묘사가 나온다. 이렇게 또다시 왜곡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다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낭낭클럽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이 김준혁 후보는 2022년도에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알라는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사과 직전인 2일 낮 자기 블로그를 통해서 김알란 총장이 낭낭클럽이라는 미군 장교 및 외교관 대상 고급 사교 모임을 운영하면서 성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밝혔는데 김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이마 성공회대 교수의 2004년 논문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은 어디에도 낭낭클럽이 성접대를 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바가 1도 없습니다. 먼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료는 남의 논문까지 전부 이 성공회대도 좀 여러 가지 성공회대도 보니까 좌경화된 운동권들이 많이 거기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성공회대 교수가 이마 성공회대 교수의 2004년 논문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어디에도 낭낭클럽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 이 논문이 오히려 백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논문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여성 지도자들이 한국전쟁 기간 은밀하지만 공개적으로 운영한 각종 파티가 직접적인 성의 제공은 아닐지라도 라고 서술해서 성상납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해석을 하는데 이자는 그걸 갖다가 싹 뒤에 글자를 빼버리고 자기 취할 것만 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하죠? 뻔뻔스럽게. 예? 또 이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자는 김준혁 후보 발언을 옹호하면서 실제 매춘에 이용됐다는 묘사가 나온다 하는데 어디에도 찾아보지도 못하고 내놔라 하니까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없으니까. 이들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 좌파들이 말이죠. 최강욱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설치는 암컷이라고 발언을 하지 않나. 적어도 침팬치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최민희라고 그 경기 남양주 갑 후보. 이 아주 독한 극좌파입니다. 예. 제가 같은 패널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한테 쏘아보던 그 눈초리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악랄한 그 눈빛.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저를 갖다가 목을 친 자가 아닌가 저는 항상 의심을 할 정도입니다. 제가 방송 패널을 나갈 때 몇 번 조우를 했는데 그 눈빛이 아 저는 여성의 눈빛 그렇게 무서운 눈빛 처음 봤습니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이 사람 최민희란 사람 경기도 남양주 갑 후보입니다. 이 민주당 골수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도인은 여성들의 몸을 감싸므로서 지나친 성욕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이들은 전부 섹스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을 주로 삼고 공격의 소재로 삼고 아주 이상한 느낌을 주는 이런 그러니까 오죽하면 언론에게 다 나오겠습니까? 이 저 논문을 이제 인용한 1차 사료라는 미국 CIC 정보 보고서에도 김알란 총장이 이대성을 성접대시켰다는 내용은 절대 안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낭낭클럽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1948년에서 49년 사회단체로 조직했고 이 단체의 목적은 외국 기빈, 한국 정부의 고위관리 및 군장성, 외교관들을 엔터테인하기 위한 것이다. 6.25 전쟁으로 한때 부산에 있었다. 이건 뭐냐면 전쟁 때는 그 위문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월남전에도 위문단을 파견하잖아요. 그죠? 위로한다는 위문단, 노래 부르고 뭐 하는 이런 그래서 뭐랄까 연애단 그런 내용이라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엔터테인하기 위한 것이다. 6.25 전쟁으로 한때 부산에 있었는데 회원은 대개 잘 교육받고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성들로 교양 있는 파티 주최자들이었다. 이걸 주최자들이 영어로 호스테스 하니까 이게 완전히 호스테스란 말 하나 듣고 이 실력들이 없으니까 말이죠. 영어 실력들이 없으니까 호스테스 하면은 이 파티 주최자들이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교양 있는 파티 주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 모르니까 아 이거 호스테스였다. 몸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어감에서 일부 오해가 생길 그런 말을 갖다 학자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학자가 검증할 능력이 있어야죠. 이런 자가 무슨 검증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낭낭클럽에서 세세하게 나오는데 이 김 후보 등이 성접대 근거로 삼은 부분은 이희마 교수가 논문에서 인용한 CIC 보고서 일부인데 그러나 이 부분은 CIC 직접 정보가 아니라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지 있지 않습니까? 지방신문 데일리 펠로 뭐 엘토 펠로 엘토 팔로알토라는 데입니다. 팔로알토 타임스의 1952년 9월 24일자 기사를 인용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금 썼습니다. 밤에는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불빛을 받으며 고위관리들을 접대하고 낮에는 한국군을 지원할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 막사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도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들을 맞아 파티를 하고 한국군을 위한 실리를 거둬들이는 것이 낭낭클럽 회원들의 주 임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말이죠. 그때 이 6.25 때, 그 참 어려운 이 전쟁 그 순간 그때, 오히려 참 높이 평가를 하고 해야 될 이 자들이 아주 이상한데 몰입해가지고 섹스 말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냅니까? 이거 이 사람들 소설가를 삼류 소설가를 옐로페이퍼 소설가를 했으면은 참 잘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구소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제 이 김진영 후보 위안 피해자 관련 망언 고발 기자에겐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이제 쫙 태평양 전쟁 유족회라든가 이제 이들에 대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낭낭클럽이란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찾아서 전부 찾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찾아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낭낭클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1948년에서 49년에 결성된 여성단체다.
외국 기빈과 주한 외교관, 한국 정부 고위 관리 등을 상대로 하는 고급 사교 모임을 주재했다. 김알란 이화여대 총장과 시인 모윤숙 등이 중심 인물이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고학력 여성이 회원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로비를 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 사람들을 성접대를 했다느니 뭐니 해가지고 매도하는 이런 악질 분자들, 이런 분자들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알면서도 지금 그래 5일만 지나라, 7일만 지나라고 이재명이는 웃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 이거죠. 국민 여러분, 이제 한 표가 이 대한민국을 존재시키거나 망하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같이 가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우리가 스스로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서 2번 찍어야 됩니다. 2번. 이재명 1번을 찍으면 큰일 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